아, 이번에는 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잘 해놨네. 깔끔하게 나름 해놨고. 목적. 템 진단을.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스펙업을 올릴 수 있을까요? 라는 게 들어왔는데. 자. 귀엽네. 밤만 보자고다. 야, 애들 두줄 해놨어? 아, 상관없지. 나중에 토드에서 넘긴다는 그런 뉘앙스도 돼 있는 것 같네. 자, 반지. AD 없는 게좀 아쉽고, AD 없고, 다 록, 주원적이고. 올마이티 링은 진짜 안 좋은 것 같은데. 공격력도 없어가지고 이벤트 반지 했을 때딸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라나. 그렇고 현재 따로 신청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12퍼의 럭시비 뭐 AD 달아봤자 비슷한다고 치고, 그려르니 쓰고, 메커도 쓰고, AD가 없고, 럭시비 그려르니 쓰고, AD가 없었고, 1.5에 럭 14. 두줄 느낌은 나네. 4에 25. 추옵이 너무 아쉽고. 1.5. 이것도 추옵이 좀 아쉽고. 추옵, 소수? 나쁘지 않네. 하면서 쓰고. 5에 18. 뭔가 아쉬운 추옵 같긴 한데. 야, 공격력 어디다 버렸냐. 공격력 어디 갔어? 이거 어떻게 그렇게 갈 거야? 그렇고. 공격력 어디다 버렸냐? 이건 주원작인 것 같고. 이거는 공작인가 보구나. 5에 42. 주원작인 것 같고. 에디가 없고. 9%. 6%. 9% 띄울 때 돈이 많이 드니까. 하트는 없고, 6에 22고, 괜찮네. 들고 갈 만한데. 아쉬운 에디? 78에 50. 완작 해놨고. 레이브는, 세이브로 레이브. 나름 괜찮긴 하거든? 글쎄요, 이거는 돈에 따라 영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혹시 뭐 계획 있나요? 아니면 뭐 천천히 해서 돈을 조금씩 모은다든지 그런 계획 있으십니까? 돈은 모아서 지를 생각은 없고 천천히 모아서 하나씩 맞춰 나가겠다는 거죠. 이 정도 됐으면은 젠픽업 하는 게더 효율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한 40렙 정도 찍어준다는 느낌으로다가 젠픽업 좀 해주고. 그치? 1만 스탯 들어왔으면 젠픽업 하면 효율 괜찮지. 그래도 한 20렙에서 한 40렙 사이 정도 괜찮을 것 같고. 장갑 주은자 83, 24, 24, 25, 26, 27, 28, 35, 79, 11. 30%작이네. 주원자. 지금 예약 손님이 많아서 기다리십시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나는 끌고 간다고 치면은, 그래, 이 정도는 끌고 간다고 칩시다. 맞아? 장갑도. 근데 장갑은 나중에 레전 어떡하냐. 그렇고, 6에 20에 끌고 가고. 견장은 작대 있는 걸 사든가 아니면 이벤트 때 해야지. 천금만큼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일단 써. 돈 많이 들잖아. 뭐 나중에 여유될 때나 공신 맞추는 것도, 이것도 돈 많이 들어. 공신 맞추는 것도. 이것도, 아, 이거는 공이 없어가지고. 뭐 나중에 해도 되는데. 약간 아쉬운 초. 고민해볼 만하다. 위로 넘기고. 이거는 뭐, 만든 거겠지. 12포 토드해가지고. 약간 좀 아쉬운 느낌? 들고 갈만하고? 좀 아쉬운 느낌. 요렇게 해줘. 들고 갈만하다? 좀 아쉽다. 그렇게 하고. 반반은 뭐, 사카 오엑솔에 끌고 갈 거잖아. 나중에 뭐, 바꾸든지. 일단은. 이거는 선택사항인 것 같고, 사카오웹 하고 싶은 것 같으니까. 바꿔야 될 거는, 무기는 바꿔야겠지? 에디가 자기가 못 다니까. 반제도 이것도 바꿔야겠죠? 끌고 갈 만하다? 바꿔요. 바꾸는 것도 고민해볼 만하다. 이렇게 하고. 아니면 여기서 반반을 넘기고서는 오엑솔을 가도 나쁘진 않지. 이것도 뭐 나중에 추업 나오면은 바꿀 수도 있고 그냥 쓸 수도 있고. 선택사항이다. 이거는 이것도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고 에디 다는 것도 돈 많이 드니까 이것도 바꿀만한데 선택사항인 것 같고. 벨트도 나중에 바꿔야겠죠. 아, 신발은 좀 바꿨으면 좋겠어. 끌고 갈 만한 추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6의 6. 이것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냥 고민해 볼만 하다. 끌고 가긴 좀 그래. 그냥 고민한데 나였으면은 바꿨겠지? 고민해 볼만 하면서 끌고 가긴 좀 그래. 딱 중간 느낌이라서. 성배도 그래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고민해볼만한데 일단은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은 무기하고 보조류를 바꾸면서. 이거는 그래도 뎀6퍼보다는 06퍼가 나으니까 뭐 사냥할 건 상관없는데. 큐브에서 이것도 좀 뭐 고민해볼만하다. 이거는 들고 가야겠지. 이 캐시할 돈으로 무기 샀으면 좋... 아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 정도? 괜찮나요? 딱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이 4개 들고 가고 이쪽 라인은 좀 고민해보시고. 이제 나중에 이거는 그냥 바꿔야 될 것 같고. 이 정도 설명이면 괜찮지 않나요? 어떤 걸 옮겨야 될지, 어떤 걸 바꿔야 될지, 어떤 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 딱 좋네요. 그리고 앱솔을 갈 거면은 모자를 앱솔 가면 어떻게 되지? 뭐 앱솔 장갑 묻으세요. 아, 좀 애매하구나. 그러면은 데아시도스를 껴야 되네. 뭐라는 거야? 마이셋을 가야 되는구나. 모르겠다. 반반도 되게 애매하네. 이거는 세트에 따라 고려해볼 만하네요. 들고 가도 뭐 상관은 없는데. 어떻습니까, 본주인님?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제 어떻게 할지를 선택해야겠지. 되십니까? 저랑 대화하실 분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 아니요, 지금은 따로 신청받고 있지 않습니다. 메알못이라서. 말 그대로 일단 써. 나중에 바꾼다고 치고. 이걸로 옮기다면 이거는 자기가 계속 끌고 올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17성 달고 그런다는 뜻이지. 이렇게 끌고 올라갔어요, 얘네들은. 그지? 얘네들 끌고 올라갈 템. 그리고 무기류는 바꿔야 되는 템들이고, 에디도 없고, 나중에 리스크가 크니까, 이거는 이제 작된 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오든지 하고, 이거는 만, 여기까지는 이제 자기가 바꿨, 내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거. 어차피 나중에 타일 벨트로 간다고 치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이고, 이거는 고민해볼만 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당장 바꿔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는 느낌이랄까. 아 이거 바꾸긴 좀 아쉬운데 바꿀까? 이런 느낌? 어 그리고 무기의 선택에 따라 어떻게 갈지 선택해야 돼요. 오엡솔, 사카 오엡솔을 갈지. 사카 오엡솔 가면 무기 퍼플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반반을 그러면 세트로 같이 갈 수 있고. 근데 사카 오엡솔 아니고서야 좀 애매하지. 이해하셨나요? 내가 너무 어려운 말을 했나? 혹시 알아들으신 분? 알아들으신 분 없습니까? 그 정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끌고 올라갈 만한 건 좀 끌어올려주고, 애매한 거는 고민 좀 해보고, 나중에 가면 알아들을 수 있으려나. 조용하네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 맞추죠? 괜찮게 해준 것 같아. 끌고 갈 만한 템하고 빠질 만한 템 얘기해준 것 같아서.